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사기 은봉기 내용에서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과 나라를 잃게 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국가로 약 800년을 이어간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천이 기록한 역사서 주본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상나라에 이어서 중국에 존재했던 고대 왕조 국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790년간 유지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마천은 주왕조의 흥성은 창업자가 덕을 쌓은 결과라는 점, 그리고 그 주나라의 시조가 되는 조상은 요인금 때 농업의 스승이었던 후직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후손인 공유나 고공담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농업을 중시했다는 설명과 함께 농업을 중요시했던 주나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부터 고대인들은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방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왕조는 무왕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왕인 난왕까지 37대의 왕이 이어지면서 약 800년의 역사를 유지했던 것이죠. 주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가족이라든지 친족 또는 개국 공신에게 그 영토를 나누어주고 봉지에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 봉건 제도를 실시한 국가입니다. 물론 후대로 쭉 내려가면서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봉건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주나라는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이고 또 수렵이라든지 유목에서 정착되어가는 농경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나라를 그 800년의 역사 시간 중에서 네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무왕 이전의 개국 시기입니다. 이 개국 시기에는 시조였던 후지 이후로 공유, 고공담보, 뭐 공개 이와 같은 일문들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선과 덕을 베풀면서 안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로서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창건한 이후에 서조를 중심으로 해서 약 250년 역사를 품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서조시대라고 명명합니다. 무왕은 덕정을 베풀어서 포악했던 은나라 말기에 주왕을 물리쳤지만 무왕의 다음 때인 성왕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나라의 신하가 임금, 천자를 능멸하거나 시해하는 등 아주 부도덕한 사건들이 빈번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주 말기에는 유왕과 그 유명한 여인 포사가 등장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평왕이 동쪽인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771년인데요. 이때가 춘추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동주시기의 시작점과 동시에 춘추시대로 들어가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한이 쇠퇴해져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여러 각 지역의 제국에서 패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주나라에서 펼쳐온 덕에 의한 통치보다는 힘과 무력에 의한 통치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1년에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시대는 전국시대로서 기원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기원전 221년까지는 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를 나누는 그 경계는 춘추시대 때의 열국들, 강국 중에 하나였던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섯 개 송씨가 같이 있었는데 범중씨, 중앙씨, 조씨, 위씨, 한씨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범중과 중행이 지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나머지 조, 위, 한이 지백과 서로 대립을 하다가 합심해서 지백을 없애버리고 삼국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나뉘는 겁니다. 자, 주나라가 천도를 낙양으로 해서 동주시대가 시작되고 이후로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약해지면서 천재의 권위도 동시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각각의 봉건지역에서는 힘센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우리는 패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패자는 주나라의 천자를 대신해서 각각의 봉건국가 또는 제국가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책임자를, 제후를 불러들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열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패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모임을 우리는 회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처럼 부르는 위치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을 패자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회맹의 회자는 어떤 때와 장소를 정하여 모이는 그러한 회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회맹의 이 맹자는 당시 모여서 소의 왼쪽 귀를 잘라서 거기서 나오는 피로 서로 조약서를 쓰고 그 회합한 제어들 간에 서로 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춘추시대 때 대표적인 패자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먼저 제나라의 환공, 자, 관중과 포숙이라는 관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력한 국가죠. 환공이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패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막 말했던 진나라의 문공이 있었고요. 또 초나라에는 장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합녀, 그 다음에 월나라의 구천, 이렇게 오패가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진나라의 목공, 그 다음에 송나라의 양공, 그 다음에 오왕 부차, 이 사람들을 패자라고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나라를 나누는 네 번째 단계로서 원왕이라는 사람 이후에 전국시대의 도래입니다. 기원전 403년 내지는 453년 정도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 주나라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나라가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춘추시대 때 춘추오패가 자기의 힘자랑을 하고 지나간 이후에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삼국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 주나라의 권위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각 지역에서 강력한 제후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제후가 아니라 왕이라고 칭하게 되고 또 이전까지에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지켜오던 이러한 봉건제도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붕괴돼 버리고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신하가 제후나 군주를 살해하고 나라를 찬탈해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제후에서 왕이라고 칭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또 이 전국시대에는 주나라의 창업대 주 모티브였던 덕보다는 오히려 전쟁, 무력, 야국강식의 세계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일곱 개의 대국이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우리는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전국 칠웅에는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주나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하의 대세가 덕을 위주로 한 정치에서 힘의 정치로 전환되어가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나라 초기에 천명은 쇠락되어가고 이제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서주시대, 동주시대, 그리고 이 동주시대에서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와 같이 800년 동안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마천 사기 주본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나라의 창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세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나라의 시조가 되는 후직,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공유, 그 다음에 고공단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직입니다. 이 후직이라는 사람은 주나라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후직은 제가 지난번 영상 오제본기에서 나왔던 제곡이라는 제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요임공과는 형제지간이 되겠습니다. 자, 후직의 이름을 기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기라는 한자가 버릴 기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신화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직의 어머니가 어느 날 들에 나갔는데 거인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어머니는 그 거인의 발자국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 발자국을 밟았는데 기묘한 느낌이 들더니 태기가 생기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후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의 출생이 약간 불길하다고 생각되었는지 그 아이를 낳자마자 아주 좁다란 길에 갖다 버려버렸는데 바로 그 길은 소나 말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곳에 버린 이유는 소나 말발굽에 밟혀서 죽게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소나 말이 밟지 않고 그 아이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번에는 그 아이를 다시 들쳐매고 숲속에 버리려고 갔는데 마침 산속에 사람들이 많이 득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다 버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얼음이 얼어있는 또랑이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바닥을 깔고 또 날아가던 새들이 자기의 깃털로 이 버려진 얼음 위에 버려진 아이의 몸을 감싸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버리려고 했던 기의 어머니는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자기가 낳은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때 버리려고 했었던 것을 생각해서 아이의 이름을 버릴 기자를 써서 기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결국 신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하필 놀이를 해도 농사짓는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나무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농사짓는 일에 어떤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농사를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고 모여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당시에 요임금이 이 후직을 등용해가지고 농사에 맡깁니다. 자, 여기 농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후직이 그 다음부터 요임금의 다음을 이은 순임금 때에는 더욱더 농사에 대한 재능을 널리 교육시키고 알리고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순임금 때는 백성들이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이 후직을 태봉하고 이름을 후직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씨로서는 희씨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다라는 얘기를 사마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직이 죽고 나서 그 후손으로 부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달리 농사일을 맡았지만 관직에 뜻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도 소홀히 하다가 오히려 그 농사를 담당하는 관직에서 물러나고 융적이라는 그 오랑캐들이 사는 지역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융적은 서용과 북적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도로 보면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때 관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북서쪽 변경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그 황토고원 어디쯤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피는 못 속인다고 후직의 증손자인 공유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증조부인 후직의 사업을 잘 닦아가지고 농사에 힘쓰고 토지를 잘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이 강가 건너에 있는 나무, 목재들을 채취해가지고 목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뜨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집을 짓고 목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면서도 또 이제 농사를 잘 져서 식량도 이제 넉넉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 마을이 이루어지고 이제 소도시, 소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후직의 증손자인 공유가 죽고 그의 아들 경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경질은 빈이라는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섬서성 순읍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이라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중평원의 북쪽 황토고원에 인접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고공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직으로부터 13대로 이렇게 후손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공담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태왕으로 추존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고공담보가 손주였던 후직과 공유의 농업 사업을 다시 잘 일으켜가지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하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공담보를 높이 받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기가 좋아지자 북방에 있었던 훈육, 나중에는 이제 이 훈육을 이제 흉노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훈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훈육과 융적의 이 오랑캐들이 빈이라는 도읍을 공격해와서 재물을 약탈해가고 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납치해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지도자였던 고공담보는 남다른 덕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침략을 받게 되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감수해서라도 침략자를 물리치거나 막아내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내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대응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고공담보는 훈육과 융족의 침입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순수히 내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근데 이 약탈민족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니까 그 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스스로 일어나서 고공담보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침략자를 상대로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고공담보에게 당신이 지도자가 리더가 돼서 우리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고공담보는 격양된 자기의 백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군주로 옹립한 목적은
군주가 된 내가 여러분들의 이익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추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융족이라는 이 침략자들이 우리를 침범해온 목적은 우리의 땅과 백성들을 납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든 아니면 침략자인 융족을 따르든 간에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주인 나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정이라는 건 그래 좋다 침략자들과 싸우자 이런 결정이죠. 이런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침략한 자들과 싸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은 내가 여러분 아버지나 아들 또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게 되고 또 전쟁에서 희생시켜서 침략자들을 제압하고 그 제압한 침략자들이 다시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군주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는 도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침략자들과 함께 싸웁시다. 라고 건의를 했더니 오히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나보고 적과 싸우자고 부추기는 것은 결국 백성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조건마저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자기 권력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니 그런 식으로 백성을 이용해서 높이 추앙받고 싶지 않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 잘 되자고 백성들을 겸허히 이용해서 싸움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고공단보는 싸움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피해서 빈이라는 곳을 떠나서 칠수와 조수라는 강을 건너 기산 아래에 있는 주원이라는 땅으로 옮겨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대신에 도시를 이전해서 피해 살기로 결정한 거죠. 자, 이 주원, 주나라의 명칭이 주, 이 주자는 고공담보가 정착한 땅이었던 주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기산이라는 지역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중평원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자, 빈에서 살던 백성들이 이제 주원으로 옮기게 되니까 기산 아래로 옮기게 되니까 모두가 고공담보를 따라서 기산 아래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공담보는 거기에다가 성도 짓고 집도 짓고 그다음에 읍을 이제 지역을 여러 개 지역으로 또 나눠 가지고 이 옮겨온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관이라는 벼슬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오관은 사도, 사마, 사공, 사토, 그다음에 사구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도는 교육을 맡는 곳, 그다음에 사마는 군사를 담당하는 곳, 그다음에 사공은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사토는 이제 토지를 담당하고 또 사고는 법률을 담당하는 그러한 벼슬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통치 체제를 갖추어서 국가 체계를 이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죠. 자, 고공담보에게는 당시에 아들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백, 둘째가 우중, 그다음에 셋째가 계력입니다. 이 막내 계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창입니다. 이 창을 낳았을 때 뭔가 성스러운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 고공담보는 손자인 창에게 나중에 왕위를 전하겠다라는 뜻을 비춥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태백과 우중은 머리를 깎고 문신을 한 뒤에 왕이 될 의사가 없다라는 그 의사를 밝히고 나서 형만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결국 막내 아들인 계력이 그 뒤를 이어서 주나라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공계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계, 계력 같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창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으로 추존되는
서백입니다. 서백이라는 말. 서쪽에 우두머리. 여기 백자가 이제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서쪽에 우두머리, 창.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백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백창.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서백은 자기의 선조였던 후직과 공유의 그 농사사업을 그대로 따르고 또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고공담보와 아버지였던 공계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들을 잘 본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의 선비들과 제후들이 서백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관동 지역에서는 은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달기와 함께 주색에 빠져서 폭정을 이어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은나라의 폭정에 시달려서 이제 하나둘씩 관중 지역에 있는 서백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서백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서백의 충실한 신하가 되는 괭여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사마천 사기 열전 첫 편에 등장하는 백이와 숙제에 대한 형제 이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와 숙제도 왕이 될 수 없다면서 고조국을 떠나서 덕 있고 선한 서백창의 이야기를 듣고 서백창을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백이숙제 이야기를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서백창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숭후라는 그 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백창을 시기에서 은나라의 주왕에게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주왕에게 서백이 선행과 덕을 베풀어 가지고 천하의 이 여러 제후들을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백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장차 은나라의 왕이신 주왕께서 아마 해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넌지시 알립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은나라의 주왕이 그 즉시 서백을 잡아다가 유리라는 지역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서백을 따르던 충신이었던 괭효가 자기의 주군인 서백이 걱정되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한 명, 그 다음에 훌륭한 준마라고 하죠. 훌륭한 말 여러 필, 그리고 각종 아주 귀중한 그런 보물들을 갖고 은나라의 주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이 주왕은 그 뇌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로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이러한 진귀한 말이며 물품까지 가져다 주니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에 서백창을 풀어주라 라고 하면서 석방시킵니다. 어찌 보면 주왕은 이 여자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백창을 바로 풀어주게 된 거죠. 자, 주왕은 즉시 서백창을 사면시키고 또 거기다가 서백에게 활과 화살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하사하면서 오히려 서백으로 하여금 당신이 서쪽에 가서 이 서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진나라 그 함양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서쪽에 이제 당시만 해도 여러 제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제후들을 정벌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서백은 주왕으로부터 활과 화살 그 다음에 도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를 무고했던 숭우호 이 사람을 찾아가서 벌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서백이 풀려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중에서 나읍이라는 쪽의 그 서쪽 땅을 조금 떼가지고 은나라에 또 추가로 이렇게 바치면서 은나라 주왕의 달기에 의해서 시행했던 가장 흉악한 형벌, 포락이라고 하죠. 지난번 은봉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둥그런 원기둥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밑에는 불을 지피고 그 위를 사람이 지나가게 해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 포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벌을 제발 좀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선사받은 이 주왕이 그거를 땅을 받아들이고 나서 포락이라는 형벌을 이제 중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서백창은 이런 포악한 형벌까지도 중지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리에서 풀려난 서백창이 자기의 본거지인 주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제후들하고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 다른 지역의 여러 제후들 간의 어떤 분쟁들이 생길 때마다 이 판결을 서백이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의 제후들 중에서 땅 때문에 싸우게 된 제후가 두 명 있는데, 당시에 우라는 지역과 예라는 지역에서 온 그 제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우와 예는 지금 중국의 함국 간의 동서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민접 제후국이었는데, 서로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백창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우와 예의 군주가 영토 분쟁 때문에 서백창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도중에 이제 주나라 땅에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주나라 영역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주나라의 농부들은 모두 자기의 밭의 경계를 상대방한테 양보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모두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우와예의 군주는 서백을 만나보기도 전에 영토 문제로 다툰 자기들의 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국경, 영토 문제로 다투는 행위를 했는데 주나라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점에 서백에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심판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봤자 이거는 우리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냥 그만두십시다 라고 하면서 서백창을 찾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제후들이 이와 같은 서백창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서백이 장차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천자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문이 서백창이 앞으로 천자가 될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서백은 견웅, 밀수, 감숙성 쪽인데요. 뭐 기국, 그러니까 은나라 가까이 있는 그런 근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견웅, 밀수, 기국 이런 나라들, 제국가들의 주나라에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 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서서히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또 서백에 대해서 이 파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진 은나라의 사람 조이라는 사람이 서백창의 힘이 자꾸 커지니까 은나라 주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백창이 너무 힘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백창에게 자꾸 모여듭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천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은나라의 주왕은 우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명은 나한테 있는데 그까지 서백이 하면 뭐를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은나라의 주왕은 자만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서백은 자기를 모함했었던 숭우 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 땅을 토벌을 하고 그곳에다가 풍업을 축조한 후에 기산에 있었던 자기의 그 도성을 풍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풍업이라는 것은 이제 또다시 서백창이 옮기게 된 주나라의 도읍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서백이 죽게 됩니다. 그때 서백의 아들이었던 태자 발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즉 이 발이 무왕이 되는 거죠. 주나라 무왕이 됩니다. 서백은 이와 같이 약 50년간 재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백이 기본적으로 주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 선조들과 그 다음에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왕조를 창시하게 되는 무왕 이전까지의 문왕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에서부터 소주 만렵 유왕과 미녀였던 포사 이야기를 해보고 또 주나라가 도읍을 서주에서 동주로 옮기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추가로 그 이후에 동주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러 진나라에 의해서 주왕조가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 저의 사진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는 그간에 올려놨던 관련된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